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 파워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MBG 메이커의 차세대 버전인 스마트 메이커 저작 도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존의 MBG 메이커는 주로 앱 위주를 만들 수 있는 저작 도구였다면 스마트 메이커 저작 도구는 앱뿐만 아니라 최근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북 또한 아주 간단하게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단한 줄의 코딩 없이 GUI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저작 도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 스마트 메이커를 실행시켜 가면서 어떻게 또 그리고 얼마나 아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만드는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행시키자마자 이 Click Your IDs라는 문구가 보이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즉 개발자가 무엇을 만들 것인지 요구 제기만 해주게 되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저작 도구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를 저작 도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스마트 메이커는 요구 제기 도구라는 표현이 조금 더 알맞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상단에 새로 만들기를 통해 열어보게 되면요. 크게 앱 프로그램과 스마트북 모델 두 가지를 만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앱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만들어 볼 사례는 많이들 맛집 검색하시죠? 이번에는 실제 내가 맛있게 먹었던 맛집을 등록할 수 있는 나의 맛집 등록 프로그램 모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스마트폰과 유사해 보이는 빈 페이지에다가 지금부터 프로그램의 기능을 디자인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목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좌측 툴바에서 사각형 그리기 이 아이콘 선택하여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프로그램의 기능을 디자인할 수 있는 편집용 도구가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이 저희 스마트 메이커에서는 이 각각의 편집용 아이콘들을 아톰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각의 컴포넌트, 이 아이콘들을 아톰이라고 칭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려보았고, 이 제목인 나의 맛집 등록이라고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제목이다 보니까 글자의 크기가 조금 키워져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와 동일하게 상단에 공용 편집기를 사용하셔서 글자의 크기를 컨트롤한다거나 글자를 볼드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하게 될 항목들, 뭐 예를 들어 상호명을 적는다거나 전화번호, 주소 같은 항목들을 각각 그려줘야 하겠죠. 그때도 동일하게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선택하여 그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는 등록 번호라고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글자를 조금 줄여볼게요. 자, 지금까지 이 타이틀에 해당되는 사각형과 첫 번째 항목에 대한 사각형, 그리고 각각의 명칭들을 기입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과정이 이 개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과정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그러나 실제 기존의 코딩 방식으로 앱을 개발할 때는 제가 사진을 미리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과정이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이 정도의 코딩 언어가 필요하고요. iOS 환경에서는 이렇게 긴 코딩 언어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니까 이처럼 저희 저작 도구에서 순수한 GUI 방식으로 앱을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간단하고 쉽게 할수 있는 것인지 좀 체감이 되시죠? 자, 그럼 계속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번호까지 입력을 해보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항목들을 내재되어 있는 복사 기능을 사용해서 칸을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번호 외에도 뭐 등록 일자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상호명과 전화번호, 주소도 입력을 해보고, 또 그리고 뭐 음식 종류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메뉴. 그리고 가격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맛평가도 입력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상단에 담을 수 없는, 또 칸이 부족해서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을 상세 정보란으로 기입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항목까지 모두 구성이 되었다면 각각의 항목에 대응하는, 즉 각각의 항목에 맞는 데이터를 기입할 란들도 역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에는 좌측에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 입력란이라는 아톰을 선택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려놓고 크기도 알맞게 맞춰보고 또 보기 좋게 정렬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내재되어 있는 복사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다 구성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사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필요에 따라서 일괄적 선택하여 정렬하는 기능 또한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란까지 모두 다 그려보았는데요. 예를 들어 상호명과 전화번호,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가 입력할 데이터의 길이가 조금 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마우스로 크기를 늘려주게 되면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보이시죠? 또 작게 만들게 되면 또 그에 따라 비례해서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데이터의 어떤 그 칸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제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생성하게 될 것인데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될 데이터의 길이를 자동적으로 결정해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상호명 늘려보도록 하고 전화번호도 넉넉하게, 또 주소도 넉넉하게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정보도 넉넉하게 키워봐야겠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20이라는 숫자의 단위가 바이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상의 바이트가 필요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당연히 수동적인 방법으로 자릿수를 변경 또는 기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넉넉하게 500바이트로 정의를 해보았고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입력란의 어떤 구성 요소까지 모두 다 구현을 해보았는데요.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직접 프로그램을 가동케 할 어떤 이벤트 기능들이 필요하겠죠. 그때도 역시 이런 이벤트 기능 역시 GUI 방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능 버튼을 선택해서 4개의 기능 버튼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좋게 정렬도 이렇게 해보았고요. 자, 그리고 각각의 기능 버튼들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속성창에 들어가게 되면요. 사전에 여러 가지의 속성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선택만 해주시게 되면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 그 저장할 저장 버튼도 선택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문구도 자동적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장 기능 외에도 뭐 초기화 기능 또는 삭제 기능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많아졌을 때 데이터를 앞장, 뒷장 넘길 수 있는 기능 또한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클릭으로 구현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 만들기 위한 기능적인 구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용자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을 때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인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생성하는 그런 과정은 숙달된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인데요. 자, 그런데 저희 저작도구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일련의 과정들을 누구나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저작 엔진이라는 것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단축키 F10키를 눌러주게 되면 아주 쉽게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데이터베이스 생성이 자동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창이 뜨게 되고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DB에 대한 구조를 설명을 드리자면 DB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테이블 명칭과 필드 명칭을 일일이 기입해 주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제목을 찾아와서 테이블명으로 자동적으로 기입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항목들을 찾아와서 또 필드명으로 그대로 적용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그 자릿수를 변경해 주었던 것들, 상호명, 전화번호, 그리고 수동적으로 기입했던 자릿수까지도 그대로 적용된 것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상단에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도라고 할수 있는 ERD가 구성이 되어 있고, 하단에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케 해주는 이런 SQL 문장들도 자동적으로 역시나 그 구성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한 후에 적용 버튼만 눌러주게 되면 모든 DB 생성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임의로 상호명에 해당되는 속성을 좀 보게 되면 테이블명과 필드명에 자동적으로 알맞게 구성되어 있고 또 기입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각각의 기능 버튼들에 해당되는 그런 실행 지리문을 좀 보게 되면요. 저장 버튼은 인서트 문으로, 그리고 앞장과 뒷장 같은 경우는 각각 셀렉트 문으로, 그리고 삭제는 이처럼 딜리트 문으로 각각의 기능에 맞게 아까 사전에 저는 GUI 방식으로 그냥 그려주듯이 구현했을 뿐인데도 자동적으로 기능 구현, SQL 문장들이 적용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DB 생성까지 마무리를 해보았고요. 실제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동작하게 될지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니 동시에 실제 DB를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실행 모드로 한번 전환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제가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도 입력해 보고요. 그리고 상호명에도 제가 임의로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종류는 뭐 한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메뉴는 뭐 가격도 입력을 해보고 맛평가 숫자 1로 간단하게 해보고요. 상세 정보는 조금 길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데이터가 저장된과 동시에 등록번호가 순차적으로 증가된 것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앞장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과정까지 보여드렸는데 지금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실제 사용하고 계시는 어플리케이션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개발해 보았던 이 프로그램 모듈이 조금 떨어지고 또 그리고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에 해당되는 모바일 기기의 앱이라고 한다면 이 기동성과 편리성이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 외에는 별다른 기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 스마트 메이커 저작 도구에서 어떻게 섬세하고 고도화된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이런 기능들을 변경을 해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등록 일자가 숫자를 일일이 기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롭고 또 오류도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 종류는 사용자가 직접 일일이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점이 주어진다면 선택적으로 입력하는 것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죠. 그리고 또한 뭐가 있을까요? 맛평가 같은 경우는 숫자 1이 맛이 있다는 건지 맛이 없다는 건지 직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세 가지 기능들 변경해 가면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 모드로 돌아와서 등록 일자 같은 경우는 좌측에 날짜 입력란 아톰으로 대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깔끔한 화면을 위해 선도 한번 없애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음식 종류에는 제가 좌측에 콤보 박스 아톰을 사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려 놓은 다음에 필요에 따라 크기도 알맞게 맞춰주고 또 정렬도 이처럼 해보았습니다. 자,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한데요. DB에서 이미 생성되어 있는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도 있지만 오늘은 제가 직접 그 보여질 항목들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식도 입력해 보고 뭐 일식 그리고 중식 양식, 마지막으로 퓨전까지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항목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기역, 니은, 디귿의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 기능인데, 저는 좀 한식이 제일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목 정렬을 풀어주고, 자, 그리고 기본값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것을 선택하라는 것이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선택하세요라고 안내 문구도 기입을 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맛평가라는 좌측의 라디오 버튼 아톰을 선택해서 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알맞게 조절해 준 다음에 두 개를 더 복사해서 첫 번째에는 최상, 두 번째에는 보통, 마지막은 최하로 기준점을 잡아주고 추가적으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값인 설정값을 각각 1, 2, 3으로 지정만 해주게 되면 모든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 일자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흔히 보실 수 있었던 데이트 피커 기능이 나타나게 되면서 아주 날짜를 쉽고 직관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고요. 음식 종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선택하세요라는 문구에 따라서 우측 화살표를 클릭하면 이렇게 그 기역니은 순서가 아닌 제가 기입했던 순서대로 항목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맛평가도 최상, 보통, 최하 중에 선택적으로 입력을 하고 또 입력함과 동시에 직관적으로 이 맛이 있고 없고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아톰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입력란을 기준으로 날짜 입력란, 콤보 박스, 라디오 버튼을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스마트 메이커 저작 도구에는 이런 네 가지 기능 외에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아톰들이 있습니다. 총 52계열, 그리고 1200여 가지의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개인용 앱부터 비즈니스 환경에서 필요한 복잡한 앱까지 다 만들 수 있도록 이 기능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톰을 좀더 학습해 보시고 다양하게 앱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톰에 대해 조금 알아보았다면요. 다시 한번 실행 모드로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섬세한 기능들을 통해서 이 앱을 편리하게 쓸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능을 조금씩 변경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단순히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기능이 아닌 뭐 전화번호란을 길게 롱터치했을 경우에 전화를 실제로 걸수 있는 기능이라던가 주소 또한 마찬가지로 주소를 길게 롱터치했을 경우에 해당 맵을 볼수 있는 기능까지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격도 일반적으로 가격은 우측 정렬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측 정렬로 변경도 해보고 천 단위마다 콤마가 삽입되도록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세 정보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 길이가 굉장히 긴데 이렇게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자동적으로 줄을 정렬해서 기입될 수 있도록 그런 속성들을 조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전화번호를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주소에는 위치 정보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가격은 숫자 입력과 그에 따라 생성되는 콤마 삽입을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세 정보란에는 다중 라인이 자동적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다중 라인을 선택만 해주게 되면 모든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전화번호를 롱터치하게 되면 지금은 이미지밖에 보여지지 않지만 실제 조금 있다가 스마트폰에서 직접 전화를 걸수 있는 기능을 보여드릴 거고요. 주소 또한 길게 롱터치를 하게 되면 해당 주소를 볼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가격도 우측 정렬로 또 콤마도 삽입이 되어 있고요. 상세 정보 또한 자동적으로 다중 라인에 적용된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톰들에 대한 기능도 설명을 드렸고 각각의 아톰에 따른 속성들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아톰에는 그 목적과 특성에 맞는 속성들이 사전에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톰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섬세한 기능들을 구현할 때는 이런 속성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맛집 등록에 대해서요.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맛있어 보이는 사진이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아톰인 이미지 입력란 아톰을 선택해서 화면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속성에 대해서 보게 되면 카메라를 지정해서 실제 이 해당되는 아톰을 터치했을 경우에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제가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때 단축키 F10키를 사용해서 생성을 간단하게 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줘야 할것 같은데요. 그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단축키 F10키를 눌러주게 되면 새롭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F10키를 누르자마자 창이 뜨게 되었고,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가장 최근에 추가되었던 이미지 입력란 필드가 가장 하단에 구성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ERD뿐만 아니라 하단에 있는 지리문, 이 SQL 문장들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자동적으로 역시 그려져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죠. 새롭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 모드로 전환해 보게 되면은 오류 없이 잘 동작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 메이커 저작 도구를 통해서 실제 프로그램의 기능을 디자인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고 또 그리고 실제 데이터도 입력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디자인을 조금 더 보강해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저작 도구에도 디자인을 관리할 수 있고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상단에 디자인 도우미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처럼 배경 이미지 버튼, 아이콘, 타이틀바 등등과 같은 이미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이 중에서 오늘 미리 만들어 놓았던 이미지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적용이 되게 되고 크기도 알맞게 맞춰준 다음에 타이틀바를 지워주게 되면 깔끔하게 배경이 변경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배경도 변경이 되었다면 버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을 더블 클릭으로 지정을 해주고, 삭제, 저장, 뒷장. 간단하게 변경, 그리고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깔끔한 화면을 위해 선도 한번 없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크기도 알맞게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프로그램 모듈에 대한 모든 과정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 이 프로그램, 완성된 프로그램 모듈을 지정된 위치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프로그램 모듈을, 맛집이라고 저장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은연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그램 개발을 스마트 메이커 저작 도구에서 완료가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앱 프로그램의 형태를 만드는 과정을 패킹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패킹하는 과정을 하게 될 텐데요. 역시 패킹, 그리고 마켓에 업로드하는 과정까지 이 저작 도구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의 패키지 생성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위저드 안내 문구 방식에 따라 진행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처음 보는 분이더라도 쉽게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약칭도 이렇게 영문과 숫자를 통해서 입력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앱 제품명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아이콘과 초기에 나타나게 될 로고도 결정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플랫폼을 보시게 되면은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이렇게 체크박스로 선택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인즉슨 저작도구에서 한 번의 개발로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굉장히 다른 각각의 운영체제인데 각각의 운영체제에서 그대로 동작하는 크로스 플랫폼 기술 또한 저희 저작도구의 아주 특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운영 환경을 설정해줍니다. 첫 번째는 이 스마트폰 내부에 DB 설치라고 하는 것은요. 사용자가 개인 용도로서 앱을 개발할 때이 데이터베이스까지 함께 패킹을 해서 넣는 기능이라고 할수 있고, 두 번째는 일반 기업용으로서 원격지에 서버를 두고 모바일 기기를 운영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상단에 두 가지의 운영 환경을 통합하고 있는 이 환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변환도구를 통해서 실제 개발 생성했던 테이블을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나의 맛집 등록을 체크를 해주고 변환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스키마 분석이 자동적으로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었던 앱 제품이 잘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패키지 만들기 버튼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패킹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패킹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제 마켓에 업로드를 해봐야겠죠? 마켓에 업로드하는 과정은 상단의 마켓 업로드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마켓 배포와 시험 배포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마켓 배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스마트 메이커 저작 도구를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ABC 스토어라는 오픈 마켓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ABC 스토어라는 것은 앱과 북과 콘텐츠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스토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그 전에 시험 배포를 통해서 내가 만든 앱이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배포를 통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방금 패킹했던 파일이 보여지고 있고, 선택을 해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을 기입을 한 다음에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고, 패키지 업로드 버튼을 통해서 역시 마켓에 등록 또 시험 배포하는 과정 또한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QR코드가 나타나게 돼 있죠. 각각의 모바일 기기에 내재되어 있는 QR코드 리더기를 사용해서 제가 한번 인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 스마트폰을 화면에 지금 투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고, 이제 각각 다음 버튼을 통해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한번 앱을 직접 열어보도록 할게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로고가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 데이터도 그대로 적용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저작도구에서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던 기능들을 지금 보여드리게 되면 전화번호를 롱터치했을 때 실제 전화를 걸수 있는 기능, 동적 속성 기능이 그대로 동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소도 한번 길게 롱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 표시라는 메뉴를 통해서 그 스마트폰에 내재되어 있는 GPS 기능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지도를 볼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스마트폰에 내재되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본연의 기능이기 때문에, 핀치인, 핀치아웃 기능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으로 카메라 기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 카메라를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카메라 기능이 나타나고 있고요. 찍어서 저장하는 기능 또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 저장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그대로 이미지가 저장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스마트 메이커에서 직접 앱을 개발도 해보고, 또 그리고 실제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기능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스마트 메이커 저작 도구는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앱과 북을 만들 수 있는 저작 도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스마트 북이라고 보이시죠? 자, 스마트 북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존의 디지털 북, 이북을 뛰어넘는 굉장히 생동감 있는 애니메이션 기능과 음성 처리, 음성 합성 기능을 자유롭게, 역시나 단한 줄의 코딩 없이 GUI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것을 스마트 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빔 폼을 열어서 어떻게 북을 개발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출발을 보시게 되면요, 이 기존의 아톰들 그룹과 거의 동일하지만 컨텐츠 관리 도구라는 아톰 그룹이 하나 더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아톰의 본연 기능들,
즉 앱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었던 본연의 기능들을 사용함과 동시에 플러스 알파인 거죠. 컨텐츠 관리 도구에 아톰들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이 기능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나의 스토리를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해요. 어떠한 스토리를 해볼 거냐면요. 한 마리의 강아지가 이 독수리에 잡혀 먹을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그래서 안도하는 그런 스토리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겠죠? 이미지 표시란 아톰을 선택해서 우측 하단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은 이미지 파일을 제가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 이미지의 확장자는 뭐 JPG, PNG가 아니라 GIF 확장자입니다. 자, 그럼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은 이 파일 특성상 강아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강아지가 움직이기만 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생동감 있는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각각의 객체들을 한번 컨트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 객체가 하나밖에 없지만 이 컨트롤할 객체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체명을 상단에 아톰명 입력하는 란에 강아지라고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관리자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하나 컨트롤하게 될 텐데요. 자, 처음으로 언제가 나오게 됩니다. 시작 지점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폼이 열리자마자 강아지가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무엇을이 보이게 됩니다. 효과에는 나타나기, 강조하기, 사라지기 경로 지정이 있는데 저는 제가 직접 경로 지정 중에서 사용자 지정을 통해서 강아지가 움직이는 경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로 그려보았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부드럽게 움직이기를 통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았고요. 설정 완료를 하게 되면 강아지가 제가 지정해준 경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아지가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멀리멀리 도망가는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중에서 속도도 컨트롤할 수 있지만 원근감을 이번에는 매우 작게 해서 점점 강아지가 작아지는 효과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시켜보게 되면 강아지가 점점 작아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정말 멀리 도망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강아지가 도망가는 것뿐만 아니라 강아지가 이 강아지의 음성, 즉, 짖는 음성이 추가가 되면 굉장히 생동감이 있겠죠. 그러면 강아지의 음성을 미리 준비해 보았는데요. 음성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시켜 보게 되면 강아지가 움직임과 동시에 짖는 것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아지에 대한 어떤 객체의 컨트롤, 움직임의 컨트롤, 애니메이션 기능들을 한번 구현을 해 보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독수리가 역시 필요하겠죠. 그럼 제가 이미지 표시란 하나 더 사용해서 독수리도 좌측 상단에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 또한 GIF 파일로서 독수리가 자동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요. 역시 독수리의 객체명을 지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시작 지점을요. 이번에는 이전 효과와 동시에, 즉 강아지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고요. 효과 선택에는 동일하게 경로 지정을 통해서 직접 독수리가 움직이는 그 경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원근감을 이번에는 매우 크게 해서
반대로 독수리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 효과를 줘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독수리의 음성을 지정해 주기만 하면 생동감 있는 독수리의 애니메이션 기능이 완료가 됩니다. 네, 이처럼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독수리가 강아지를 낚아채려고 했다가 간발의 차이로 놓친 스토리를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예쁜 화면을 위해서 배경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경도 입혀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한번 구현을 해보았는데, 자, 이 동화가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면 애니메이션 기능만으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텍스트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는 텍스트 편집기라는 아툼을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크기를 알맞게 조절한 다음에 강아지는 방금 지옥 문턱까지 다녀왔습니다라고 조금 자극적으로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자, 기존의 앱을 만들 때는 하나의 아톰이 하나의 단위로서 상단의 공용 편집기를 사용하실 때는 이 전체가 다 움직이거나 변경되거나 이런 것들을 적용됐었는데요. 자, 이런 북 모델에서는 특정한 부분, 즉 하이라이팅을 주고 싶은 부분에 글자를 단일적으로 확대한다거나 색상을 변경한다거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글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이것은 각각의 이런 텍스트 또한 하나의 컨텐츠로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보았고요. 자, 제가 텍스트에도 어떤 애니메이션 효과를 줘보려고 합니다. 이 텍스트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에 동작할 때는 보여지지 않게 화면의 깔끔함을 위해서 보여지지 않게 하다가 어떤 애니메이션을 추가적으로 네, 지정해 주었을 때 나타나는 기능을 한번 줘보도록 할 텐데요. 자, 텍스트 편집기는 이전 효과가 끝난 다음에, 즉 애니메이션이 끝난 다음에 나타나기 기능을 통해서 텍스트가 날아올 수 있도록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시작 지점도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게 되면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시작 지점을 정해준 부분에서 텍스트가 날아오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날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텍스트를 어떠한 음성이 자동적으로 읽어주면 드라마틱한 효과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텍스트 편집기 아톰에 날라옴과 동시에, 이전 효과와 동시에 음성 합성 기능을 통해서 TTS를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탑재된 TTS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한국 여성의 음성으로 읽어줄 수 있도록 지정을 해 보았고, 미리 듣기 또한 가능합니다. 강아지는 방금 지옥 문턱까지 다녀왔습니다. 네, 잘 읽어지고 있죠? 설정을 완료하고 이 애니메이션 효과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아지는 방금 지옥 문턱까지 다녀왔습니다. 네, 날라옴과 동시에 TTS가 읽어주고 있습니다. 자, 저희 스마트 메이커에서는 이처럼 애니메이션 기능과 텍스트 기능, 그리고 음성 합성 기능까지 가능한데요. 이 TTS 기능이라고 하면은 한국 문장뿐만 아니라 네이티브 음성의 영어 문장까지도 역시 TTS 음성 합성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영어 음성을 읽어줄 수 있도록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편집기를 이번에는 사용하지 않고 텍스트 대화 상자를 통해서 강아지가 말하는 것처럼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크기를 알맞게 맞춰준 다음에 영어 문장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강아지가 말하기를
역시 행운의 여신은 나의 편이었어 라고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자, 역시 이 텍스트 대화 상자도 애니메이션이 동작할 때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기능이 완료가 되면 나타나게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효과 다음에 해야겠죠. 한국 그 TTS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되니까요. 이번에는 나타나게 중에서 펼쳐지게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상에서 하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펼쳐짐과 동시에 역시 이 영문 텍스트를 읽어줄 수 있도록, 즉 음성합성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음성합성. 그리고 이번에는 영문 남성의 목소리로, 즉 폴의 목소리로 지정을 해보았고요. 역시 미리 듣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The dog says, "The goddess of luck is always in my side." 네, 그리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 재생 속도도 컨트롤할 수 있고, 음정 또한 낮음부터 높음까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서 이 모든 애니메이션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는 방금 지옥 문턱까지 다녀왔습니다. The dog says, "The goddess of luck is always in my side." 네, 이상으로 스마트 메이커 저작 도구를 통해서 스마트 북 모델을 만드는 과정, 애니메이션 관리자를 사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북도 역시 앱과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운영 환경뿐만 아니라 iOS, 윈도우 그대로 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 스마트 메이커 저작 도구를 통해서 개발했던 그 북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